이제 맨날 전설의 보험은 된대. 동양 제가 급여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제가 급여 하루에 정말 수백 명 가입 상담 문의가 오고 있고요. 자, 제가 급여가 65세 넘어가면 100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되고요. 50만 원까지만 가입이 돼요. 하지만 5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납입면제 특약을 넣으면 거의 20만 원대. 납입면제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월 보험료가 여성분들은 20만 원 정도 되고, 네, 20만 원. 20만 원은 20만 원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지만 50만 원 생활비를 받는데 그중에 매월 보험료를 20만 원 낸다고 하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솔직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몸이 불편해서 허리나 무릎, 관절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 아니라면 90일 이후에 보장기실이 90일 지난 다음에 보장이 되는데요. 90일 지난 다음에 바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을 거라면 솔직히 70세, 75세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남성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아니고서는 솔직히 그닥 추천을 안 해드린다. 왜냐? 보험료가 막 20만 원 훌쩍 비싸니까. 그래서 장기요양 제가급여 가입을 하신 주 타겟층은 50대 초중반부터 65세 사이 이런 분들이 보장금액도 제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이 100만원, 시설급여도 10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납입면제 넣어도 여러가지 또 납입기한이 30년나 종신, 30년나 95세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10만원 언저리로 가입이 가능한데 65세가 넘어가면 보장한도도 적고 보험료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그닥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보호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허리, 그 다음에 인공관절, 아니면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받으면 거의 4등급 나올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고지할 때 머리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이나 파킨스, 알츠하이머, 치매, 고황장애, 우울증, 아니면은 내 영양제 요런 것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반신 미만으로, 아니 머리 미만으로 뭐 암환자분이다,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다, 관절이나 뼈, 척추, 허리, 디스크 여러가지로 아프신 분이라면 저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돼도 보험료가 비싸도 납입면제 특약 넣어가지고 저는 20만원, 30만원에도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왜? 90일 암 보장 계실처럼 90일 면책 기한이 있는데요. 90일 지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제가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보험료 추후에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되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뿐만 아니고 추후에 보험료를 안 내시면서 그 다음에 매월 65세 넘으신 분들은 50만원, 65세 전에는 매월 100만원씩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65세 전에 10만원, 20만원 돼도 저는 무조건 가입할 것 같아요. 자, 암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죠? 33%예요. 3명이 1명. 뇌질환, 심장질환 걸리 확률이 22%입니다. 암내신 걸리 확률은 55%예요. 하지만 암내심이 물론 매우 중요하죠. 실손보험 다음에. 근데 암내심이 중요하지만 저 보호망은 개인적으로 제가 급여 보험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10만원, 물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겠지만 10만원짜리 가입하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죠. 매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사망시까지 종신토로 나오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제가 급여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0세 남성 기준으로 IBK나 IM, KDB 뭐 8%, 7%, 6%짜리 확정금리형 매월 100만원씩 6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40세 기준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돼요. 네. 하지만 제가 급여 10만원짜리 가입하면 65세 이후에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몸이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백내장, 녹내장, 눈이 침침하고 허리, 디스크, 척추, 그 다음에 고관절, 아니면 무릎관절,
수수, 슬관절, 인공관절, 줄기세포 많이 수술해요. 특히 여성분들. 수술하면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을 확률이 거의 80, 90% 이상이에요. 네, 80, 90%. 그 10만원 납입하고 납입 면제돼서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매월 연금보험처럼 100만원씩 따박따박 납입을 한 것처럼 매월 100만원씩 수령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 매우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0개 쓰면 저 보험왕도 3개 가입하고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렸겠어요. 일단은 그 전에 물론 전설의 보험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10월달 이후 10월 1일부터는 지긋지긋한 재가급여 지긋지긋한 동양 재가급여 10월달부터는 유튜브 방송 안 할 거예요. 왜? 8월달 9월달 두 달간 빡세게 하고 자 8월달에 인지 지원 등급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해서 8월 9일까지 판매했다가 8월 말까지 연장했죠. 정말 아쉽게도 8월 말까지 동양생명이 약속 지켰어요. 고객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인지 지원 등급 50에서 30으로 내려갔죠. 네. 그리고 9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고 9월 말 지나서 10월 1일부터는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되고 종신토로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종신형이 없어지고 백세형으로 바뀔 예정이 난 겁니다. 자, 가을하느님, DB생명은 아직 변동 안 되는 거죠? 동양은 가입했는데 DB생명 고민 중이에요. 단돈 만원, 네, 단돈 만원으로 몰라, 너에게도 몰라, 네,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네, DB생명 재가급여가 아니고 인지지원등급 시에 주야간보호센터 노치원 데이케어센터 예, 매월 1회만 가도 30만원씩 딱 10년간 3,600만원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동양 재가급여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피로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맨날 전설의 보험은 된데 동양 재가급여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재가급여 하루에 정말 수백 명 가입 상담 문의가 오고 있고요. 60세 넘어서 여성분들 보험료 10만원, 15만원 하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30년 납입을 해서 납입 기한을 길게 가져가세요. 어차피 중간에 장기요양 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야 하기 때문에 납입기한을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30년으로 하는 보험료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 납입면제 특약이 보험료가 비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납입면제 특약을 없으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험료가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하면 좋죠. 근데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90세나 95세로 설정해도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급형. 미지급형은 내가 납입하다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0원이고요. 20년 납입기가 끝났을 때 해지했을 때는 50% 정도 환급이 된다. 이랬을 때에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두 번째로는 미지급형보다 돈 1-2만원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1-2만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지만 중간에 해지 시에 어떻게 보면 환급금이 높고요. 20년 납입기한 끝나고 해지해도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급형. 근데 이제 미지급형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다 이것저것 가입하고 싶은데 아 내가 치매 걸릴까? 아니면 65세는 먼 미래 얘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언제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가장 급선무는 암내심 수술비 후유장애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 땅 실손보험 이런 부분인데 제가 급여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연금보험 100만원짜리 가입하는 것처럼 10만원만 납입하면 노후에 평생 100만원씩 연금보험처럼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만원이 부담되는 금액이겠지만 이 10만원이 연금보험 100만원짜리 가입한 것처럼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물주, 그 다음에 노후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 탄탄하게 내가 재산을 모으지 않는 이상은 제가 급여 10만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노후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으면 더 서러우실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제가급여 10만원, 15만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먹고 딱 하나 준비하면 나중에 노후 대비 그 제가급여 몸이 아팠을 때 간병인 필요 없고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불렀을 때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제가급여 정말 강추하고 암내심 중대질병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월 장사가 없듯이 65세 70세 되면 무릎 어깨 팔무리 오십견 팔이 안 올라가 어깨가 아파 그래서 뼈마디 척추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도 계속 몇십만 키로 타다 보면 연식이 오래되면 엔진오일 미션오일 여러가지 타이어 소모품 여러가지 교체하잖아요. 이것처럼 몸도 자동차처럼 연식이 되고 나이가 들면 다 뼈마디 척추가 아프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돈 10만원 15만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연금보험 100만원짜리 납입한 것처럼 매월 65세 이후에 아팠을 때 100만원씩 분명히 큰 효자가 되기 때문에 15%는 장기요양 등급 시에 자기부담금이 15% 납입을 할 때 100만원 받으면 쓰시고 80만원 남는 거고 나중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또 우리 내 새끼 같은 우리 손자 손녀 오면 또 용돈도 줘야 되고 내가 또 생활비도 써야 되잖아요. 의식주 이럴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달 몇백 명 몇천 명이 정말 가입을 많이 했는데요. 가입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 아닌 외부에 아직 노출이 안 되신 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동양 오리온 초코파이 동양 제가급여를 가입을 하셔라. 자 우리 금융에서 우리 은행에서 동양 안방보험 중국 동양 안방보험을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더 탄탄하고 보험금 지급이 되고 회사의 건전성과 재무성 안전성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 제가급여 그래서 타사 대비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납입 면제 인지지원 등급 또 1호 등급 그 다음에 1, 2등급 1, 3등급 납입 면제 여러가지 정말 팔방미인 같은 동양 제가급여 네 그래서 9월달 다음주 화요일까지 저 보험왕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5%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만원 기준으로 5천원 1년이면 6만원 10년이면 60만원 20년이면 12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하시고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가입을 하세요. 한 달 안에 철회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양 제가급여 좋은 내용들은 그 전에 유튜브나 PPT 내용에 제가 너무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양 제가급여 이제 9월 말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저 보험왕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니까 이기적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험왕도 초심 잃지 않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보험왕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다시 할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